안녕하십니까. 참고버려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닛산 알티마 2.5입니다. L33 코드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4천km고 차는 14년 7월식입니다. 판매 가격은 830만원입니다. 일단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 입고 기간은 대략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소유주, 내차 피해는 2회 240 5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특이 이력은 없고, 보험이나 뭐 간단한 외장 수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의 특이점은 뒷범퍼 수리가 있나 보네요. 미션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 차가 CVT 미션인데, 뭐지 이거? 이거 뭐 설치됐네? 세로로. 아무튼 이건 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알티마를 타면서 미션 수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CVT 이슈가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러면 부산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해유라의 스타벅스입니다. 와이프, 오늘 하여튼 와이프가 초보 운전인데, 비가 오면 운전하기 귀찮다고 자꾸 저보고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고 갑니다. 데려다 주는 김에 그 대가로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매번 얻어먹고 있고, 오늘도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제가 남는 장사죠 뭐. 제 전기차인데. 아무튼 그렇고, 오늘 지금 알티마를 보러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판매자분께서 그래도 그 9시까지 출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섰습니다. 여기서 20km 대략 9시. 현재 시간은 8시 26분이니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비가 약간 흩날리네. 오늘은 서부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녹산공단 쪽으로, 저 뒤쪽으로 산을 넘어서 가게 되네요. 지사동 방면으로, 지사동 진해 방면으로라고 해야 되나? 신안 거제 방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뒤쪽으로 가요. 뒤쪽. 거제도 쪽으로.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해공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옆이 사상이니까 김해공항 뒷길로 가네. 아침에,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그 라디오 들으면서 출근하면서 항상, 왜냐면 항상 똑같은 시간에 가니까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아마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라디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참 그때는 좋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듣는 정보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혼자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보 취득이, 그러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기 팟캐스트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특히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뜨거워. 여기 예전에 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른 아침이나 혹은 늦은 저녁에는 차들의 통행량이 많이 없거든요. 트위지를 타고 가보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여긴 흡사 무슨 북유럽의 어딘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가로등도 없고, 트위지 타고 다닐 때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이런 자동차는 그래도 그런 게좀 덜한데. 그렇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건너가 사상이고, 저기 산 밑에, 산 다다르 저기 아마 백양산 정도 될 텐데, 그 다다르기 전에 중간 지점이 그냥 김해 평야, 김해 공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고프로 샵이 여기 있구나. 고프로가, 그 액션캠 고프로가 아니고요. 김해 사실상 장유에 가까운 장유권인데, 강서. 부산 강서구거든요. 여기에 BMW, 이제 클래식카, E39 뭐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로 유명해지신 그 고프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샵을 확장 이전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 정비도 하시거든요. 여기 추천드려요. BMW.
굉장한 분입니다. 고프로. 아, 바로 여기네. 우회전함 여기네. 아, 저기네. 아, 저도 한번 언제 한번 가야지 했었는데 저기 계시구나. 바로 여기네요. 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와, 여기서 고속도로 올리면 다리만 건너면 한 2, 3km 가면 부산 사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행정구역으로 부산 강서구거든요. 저쪽 오른쪽은 대동. 네, 이제 고속도로 올렸습니다. 아마 차 매연이 머리가 띵하네. 아, 날씨가, 이런 날씨가 차 보기는 좋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쪽으로 길 안내를 해주나 싶어갖고 한번 내비를 찍어본 건데 사실 길은 다 알거든요. 아이고야, 이 시간에 막 차가 많구나. 저기 무슨 산이라고 해야 되나? 백양산이라고 해야 되나? 황령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부산은 차, 산이 많으니까 뭐 산 이름을 명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는데 언제 그치지? 우산 안 들고 왔는데. 아, 트렁크에 있군요. 알티마, 알티마. 아, 고객님께서는 1차 알티마 실패, 2차 포커스 실패, 세 번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사실 두 번째 보는 포커스도 기준치를 좀 낮춰서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스티어링 기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그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영상 파일을 제가 모르고 포맷을 하는 바람에 영상 파일을 남겨두지 못했는데, 아무튼 실패를 하고 오늘은 진짜 결전의 마음으로 차를 보러 갑니다. 차가 일단 미션이 교환되어 있다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알티마 이제 엑스트로닉 미션 수리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션집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분들은 좀 100%가 없나 봐요. 확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제 예전에 3.5 알티마 탈 때 말타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1대1로 미션 붙을 때 말을 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미션 수리를 했는데, 미션을 내리고 했는데 결국 수리를 완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리 견적이 2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만 지출했어요. 증상은 완전히 잡힌 건 아닌데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미션이 수리가 지금 교환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수리를 어떻게 한 건지, 뭐 아니면 1대1로 교환을 한 건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 중고 상사에서 한 건지 전차주가 한 건지 또 그런 것도 모르니까. 연책을 보면은 일단 보증 수리를 해서 1대1 교환, 아, 어디 뭐 폐차장에서 1대1 교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품을 쓴 거죠. 구품. 재가공품이 아니고 구품. 자,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고를 쓴 거죠. 두 번째는 재제조품. 그러니까 미션 내려가지고 뭐 수리할 거는 최대한 수리를 하고 조립해 놓은 거. 재제조품, 재생이라고 하죠. 그걸 수도 있고, 신품은 당연히 아니겠죠. 신품 어셈블리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고 타산에 안 나오니까 그건 아닐 테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낮은 얘기고. 그래서 일단 시운전을 꼭 해서 말타기 증상이 있는지, 그 전조 증상은 말타기 증상이거든. 저도 현상이라고도 하고. 알티마 아마 타보셨거나 주변에 타시는 분 계신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좀 적고 어떤 차들은 좀 심하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또 운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즉 이제 저도 현상이라는 얘기는 즉 유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일 텐데, 뭐 자세한 이제 그 미션의 작동 어떤 자세한 원리는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아무튼 벨트와 벨트가 걸려서 그 꽃갈콘 같은 거, 그런 기어비를 변경을 시키면서 움직이면서 그 continuously라고 지속적으로 기어비가 변하게 되는 그런 원리죠. 아무튼
오늘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GV60 발표하는 날이던데. GV70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습관적으로 지금 사상 버스 터미널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로 가야죠. 저기 사상 구청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감전이동인데 감전이동 우편 취급국이 바로 여기 한 30m 근처에 있는데 요 뒤에 신호, 이 신호 넘어가면 77 곱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창 전골 전문점인데 여기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말을 안 하던가 아무튼 그 영업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따라 갔었던 집인데 맛있습니다. 추천할 만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감전역 도착을 했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시간 9시 한 15분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상사 사람들이 다 출근하실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비는 그쳤고 차는 2층에 있다고 합니다. 2층이면 2층이라 해봤자 저기네. 판매자분은 아직 출근 안 하셨다고 하고 차키를 받아서 보고 계시라고 하네요. 저야 뭐 그럼 더 좋습니다. 네, 저 사모님께서 친절히까지 또 안내를 해주시네요. 일단 첫인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첫인상은 그렇게 안 나빠요. 차 일단 좀 깔끔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실내 냄새 보세요. 냄새 좋다.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여긴 도장이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 도장이 있나 보네. 이쪽으로 수리를 했나 보네. 여기 이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차를 빼가지고 보긴 봐야 되겠다. 차를 여기서 빼서 볼게요. 여기 뭐 트위터도 달아놓고 했습니다. 차를 좀 빼서 여기 좀 물이 새는가 봐요. 차를 좀 빼고 해서 차를 꺼냈습니다. 확실히 수리가 좀 보인다. 그죠? 뒷도는 판금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펜더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이색이 있죠? 한번 둘러볼까? 여기는 물이 새가지고 초점도 약간 이색이 있는데 뭐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는 보이지만 일단 차는 깔끔한 편이거든요. 범퍼도 실은 있고 타이어 출고 타이어 같은데? 이게 출고 타이어입니다. 아닌가? 아니네. 19년 19월. 오, 그래도 미세린으로. 더럽고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쓴 차의 흔적이고 외관 수리는 좀 있어 보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전차도보니 차를 요거는 광택제 흔적입니다. 아끼면서 탄 차는 맞는 것 같아요. 14년 이게 몇 년식이지? 14년식인가? 그러네. 14년식이네요. 유리가 14년 유리라서. 앞뒤 범퍼 수리는 있고 이쪽으로도 약간 네, 유리도 다 채취 유리고요.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한번 한번 처리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 거기 좀 약간 기스가 있고, 디스크 로터는 브레이크패드는 잘 안 보이는 타입입니다. 아, 아니네. 놀래라. 그 앞뒤 타이어가 다르다, 일단. 파이어스포츠. 파이어스포츠 4입니다. 야, 이거 너무 의외인데. 19년 타이어. 그러니까, 확실하네요. 찾아보니, 전 찾아보니,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나무는 없는 것 같고, 확실히 그렇죠? 저 사본 적도 없는데? 냄새 괜찮고요. 이거 뭐야?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천정에 약간 오염은 있지만, 이 정도야 뭐. 차는 깨끗해요. 이거 뭐지? 이거 물티슈로 금방 닦이는 건데? 물티슈 닦으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괜찮네요. 외장 소리야 뭐 세월이 있는 중고차고 가격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 뭐야 이거? 브레이크 패드? 미치겠다. 그러니까 전차도 분이 확실히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확실히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용감이 많이 없고요. 아. 매뉴얼. 매뉴얼북 다 있습니다. 차 깨끗하네요.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막 하실 정도면 말 다 했지. 차 좋아요. 이런 거. 차 좋다. 근데 아까 시동 거니까 약간 마운트 신경을 다 한 것 같아요. 차는 괜찮습니다. 오디오 튜닝을 응합을 했네 보네. 패드 소리 나는 게 순정이 아닌 것 같아, 패드가. 와, 이런 것도 있나? 패드가 보면 소리가 아무리 비 오는 날이지만 순정 패드 소리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14,000 킬로고 차 빼달라 해가지고 패드의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이 패드가 소리가 순정은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순정은 아.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게 해놨고. 아, 근데 패드 소리 진짜 시끄럽네. 아, 여기 미션 교환 영수증이 있네요. 여기 보면 업체명은 제가 팔아야지. 미션을 재생품으로 1년에 2만 킬로 AS 보증된다. 8월 16일 날 됐다.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어도 약간 유격이 있긴 합니다.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에 보니까 트렁크 일단 버튼부터 버튼은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차는 그래도 신경 써서 타신 차가 맞습니다. 트렁크는 여기 약간 조정은 있는데, 아, 풀었네. 그쵸? 이쪽만. 이쪽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쵸? 여긴 조정이 없어.
그래서 왜냐면 이게 7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한 것 같고, 앞뒤 범퍼는 다 도장이 있습니다. 오늘 앞뒤 범퍼는 수리가 있고, 실내는 굉장히 깨끗해요. 트렁크 실내 LED 이런 거 장식해 놨고, 트렁크 수리 해놨고요. 습기도 없고 트렁크 거의 안 쓴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 박스가 도대체 뭐야 라고 보니까 순정 AV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보관해 놔야지. 그래서 이 차주분의 성격이 나오는데, 전 차주분의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 사신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넣어놓고 트렁크는 이쪽 부분에 조정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없는데 일단 타이어하고 외관 살펴봅니다. 타이어 트레드웨어를 보면요, 19년 미쉐린 프리미어 AS라는 타이어고, 핏마모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핏마모는 없고, 앞타이어는 3.5mm 한 50% 남았습니다. 뒷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이런 데 보면 약간 갈라지긴 하는데 썸머 타이어라서 그런가? 뒷타이어는 4mm 5mm 앞뒤 미치기만 안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20편만은 없고, 요 놈을 앞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키스는 좀 있지만, 타이어 패드는 순정 패드, 100% 순정 패드 아닌데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네. 뒷패드는 한 40% 정도 남았고, 그냥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앞은 잘 안 보입니다. 자, 외판을 살펴보면요, 외판은 뭐 그냥 앞범보 도장 탈착은 한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비교적 뭐 수리는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막 딱히 어떻게 많이 빠지거나 해진 데 없고요. 재치 뭐 이런 데 약간 미세한 실기수는 있지만, 여기 제가 7이 있다고 봤거든요. 7이 없어. 난감하네. 7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장 자체가 약간 미국 생산은 약간 이렇더라고요. 확실히 미국 생산은 표시가 좀 더. 유럽이나 일본 생산은, 그 다음에 한국 생산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7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는 네, 이쪽으로 부분 방금을 했네요. 이쪽으로 부분 방금, 그러니까 범버를 충격하고, 그런데 그냥 약간 이쪽 범버 쿵,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한 것 같고요. 이쪽은 그래서 범버 트렁크 리드 범버하고 이쪽, 이쪽으로 약간 조정하고, 여기는 안 풀고 그냥 교환은 아닙니다. 조정을 한 것 같고, 여기서 7이 없어. 여기만 여기는 판금 수리가 있습니다. 여기만 판금 도장이 있네. 여기는 재치고요. 재치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차는 트렁크 조정, 도색, 판금, 앞뒤 범퍼, 탈착, 수리. 이게 답니다. 생각보다 수리 범위가 적죠. 그래서 야, 예상보다 괜찮다. 그게 저의 일단 인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놨거든요. 아, 브레이크 패드. 이게 사주분이 이런 거 해놓고 저런 거 해놓고 하시는 정성이면 패드를 어디 직구해 가지고 있잖아요. 승관. 이게 그렇구나. 소리가 심한데. 그러면 제가 패드가 사놨거든요. 아, 일부러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길래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힌다 이거. 근데 패드 때문입니다. 아, 순정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네, 순정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거 살 때 네. 아, 이거 라이닝이 남아있는데 소리가 나서 이거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려고. 아, 그러려고 이제. 제가 볼 땐 뭐 패드 뭐 굳이 달려있는 거 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한테 그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면 리프트를 한번 뜰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차는 뭐 생각보다 아주 준수하네요.
오라 오라 오라. 이거 뭐냐? 언더 코팅을 해놨네. 차에 언더 코팅을 해. 언더 코팅을 했는데 언더 코팅이 다 벗겨졌어. 저기 여기 언더 코팅을 했는데. 아, 그래. 제시미션 맞네요. 아, 깨끗합니다. 블록도. 가보는 뭐, 완벽하네요. 언더코팅을 했는데, 언더코팅 좀 벗겨졌어. 네, 판매자분이 사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엄청 감사하네요. 아, 브레이크 패드 소리. 그 소리가 나서 패드를 사셨다고 해요. 브레이크 등도 잘 들어오네. 제가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큰 K, 오케이, 알겠다고 하시네. 아, 근데 브레이크 패드 소리 숭악하네. 와. 이게, 뭐, 타잖아요. 네. 뭐 안 나요. 그렇겠죠. 이게 습기 네.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저 이거 사놨는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고 이제 바꾸려고 딱 갔더만, 패드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라길래. 이게 패드 바꾸면 소리 안 나면 이게 순정 그러니까 이게 그 OEM 살 때도 예. 잘 보고 사야 되는데 어우 하차 괜찮네 맞죠 좋네 그래서 이 차 저도 딱 타고 올 때 아 이거는 진짜 손이 붙으면 걸리겠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실 보러 온 사람이 사는 거지 맞죠 그래서 예. 시운전하고 오시라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어. 뭐라도 어 느낌이 좋네 확실히 미션이 아까 제가 미션 밑에서 보니까 네. 혹시나 중고인가 싶으면 그게 아니네, 보니까. 네. 깨끗한 게. 우선 RPM이 1000RPM 근절에 있었더라. 하여튼 네. 싹 밟을 때 약간 맑아요. 지금은 아. 이건 안 곱다 아닙니까? 아. 그래서 40에 60 한번 보고 없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체하면 진짜 상태가 좋고. 직진하면 되지. 예. 그 미션은 어떻습니까? 그거, 저거. DSG? 예, DSG 미션이냐?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클러치만 갈면 됩니다. 아. 보통 미션이 역하다는데 그게 아니고 수동 미션이거든요. 그게 예. 사실은. 변속만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서 아. 클러치를 갈아야 돼. 클러치방 가는데 싸게는 진짜 싸게 하는 건 한 60 폭스바겐이 예. 다 DSG 미션이잖아요 괜찮아요 아, 싸게는 아, 60 네. 비싸게는 한 120 해요 그 클러치 가는 게 근데 거래처 저런데 하시면 네. 그렇게까지는 안 비쌀 겁니다 부품 저희가 사가지고 네네 아 근데 차 좋다 다 괜찮아요 네. 이 가격대에 뭐 좋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비쌌을 건데 네 맞아요 이것도 이 속도에서 아, 약간 놓으면 지금 떨어요. 부르르. 지금 이거 안 떠네. 아. 이때 RPM 저 RPM에 60km 저 RPM 딱 걸리면 떨어요. 아. 차가. 악셀 밟았다 놓았다 하면 떨거든요. 이게 떠는 게 완전히 말을 두두두두 이러면서 떨어요. 아. 왜 우리가 기어 잘못 넣어갖고 3단 내야 되는데 5단 넣으면 떨듯이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아. 뜹니다. 이렇게 말타기가 있거든요. 아, 이거 없다입니까? 괜찮네. 나중에 제가 도착해서 진능이 보고 내가 나머지는 다 봤거든요. 네. 엔진룸 처음에 제가 첫인상 딱 봤을 때 키 두 개 딱 키가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키 두 개 다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이런 것도 다 살려놨네. 아 이거 바로 알겠네. 그래 이 전차주분이 성격이 딱 보니까 나오네. 전차주분이 좀 전차주분이 진짜 꼼꼼하게 역사했더라고요. 야 근데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가보시겠어요. 한번 한두 번 서울이 나름 가보면. 이래까지 안 해줍니다. 차도 안 빼줘요. 어, 진짜요? 예, 안 빼줍니다. 원래 자기 차 팔아야 되는데, 뭐 해줘야 돼.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네. 아니, 지금 차를 파나 마나 하는 시점인데, 차가 아니, 내가 문제가 없으면은 캥기는 게 없으면 보통 해주잖아요. 네, 맞죠. 안 해줍니다. 아니, 캥기는 게 있어도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오히려, 그래, 고객님들한테, 아, 수도권 차, 아, 일단 차 안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일단 차도 안 빼주는 경우가 많다. 예. 저도 일단 첫 번째 제가 차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차를. 심지어는 저번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EQ500을 시운전 예. 가능하면 안 됩니다. 아... 혹시 리프트? 아니 뭐 보증 남았는데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기름 밑에 줄줄 새. 예. 근데 암만 보증이 남아도 그 사람은 진짜 좀 그렇다. 솔직히 우리가 보증 받으러 가면 차 잘 모른다 싶으면 그 AS 기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름 누유 이런 거 말고 웬만한 건 아이고 뭐 정상인 것 같은데 하고 만다입니까? 맞아, 맞아.
생각보다 힘들거든. 냉각수는 조금 제가 열어갖고 넘쳤는데, 냉각수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제 건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냉각수 양도 컨디션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액이 보면 이게 지금 장비가 안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못 봤는데, 브레이크 액은 한번 갈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액 갈아주면 되겠고, 엔진 오일은 굳이 필터를 열어보지 않아도요. 방금 운행을 하고 와서 좀 이따가 찍어봐야 되겠다. 엔진 오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냉각시에 봤을 때 절반 정도 딱 있더라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밑에서 봤을 때 누유도 없고 엔진 소리 다 괜찮고, 마운트만 약간 지금 진동이 살짝 올라옵니다. 뭐 교환 없고. 그래서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좀 있습니다. 마운트는 한번 갈아주는 게 좋겠어요. 뭐 어쨌거나 등화류 이상 없고, 버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선이 뜨끈뜨끈하게 들어옵니다. 시트는 뭐 문제없이 꽁꽁이고, 에어컨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열선 잘 나오고, 여기도 뜨뜻하게 잘 나옵니다. 미지근한 느낌이지만 스티어링 열선도 작동합니다. 일단 공회전 P 파킹 상태거든요. 진동이 좀 확실히 있어요. 이 차는 마운트를 한번 갈아주면 굉장히 양호해져요. 결론은 걱정 없이 구매해도 되는 굉장히 가격 대비 가치가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저는 어깨 질러보도록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